아줌마,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히시죠. 공빵을 틈타 빠져나온 보람이 있네. 제대로 된 답을 들어야겠는데요. 아줌마, 그 남자애랑 시혜 오빠랑 무슨 사이인지 알아요? 뭐? 네, 그때 같이 온 인형같이 생긴 하얀 머리 남자 있잖아요. 둘이 무슨 사이냐고요? 사귀는 거 맞죠? 그죠? 아, 사귀요? 둘이 소꿉 친구예요? 배달은 형제?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그 둘은 기사와 도련님 같은. 그럼 시혜 오빠가 듬직한 기사님? 그럼 그 인형 같은 남자는 어리광쟁이 도련님? 야, 너무 멋져! 아가씨, 날씨도 추운데 왜 나와 계신가요? 저기, 난 지금 들어가려고.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하얀 머리 남자애랑 잘 되길 빌게요, 오빠. 도련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련님이란다! 꼭 잘 되실 거예요! 들어가자, 지혜야! 저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글쎄, 나도 확실히는 잘 몰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도련님을 알죠? 저번에 모델링 하는 거 보러 갔을 때 그때 지은이를 본 모양이야. 그렇군요. 집에 아무도 없네. 정말 우리 둘밖에 없네. 우리 둘 다 집에 오자마자 가는 곳이 부엌이네. 그렇네요. 말이야. 너 지은이랑 괜찮은 거야? 아가씨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나 지은이한테 얘기 들었어. 너 지은이 기사였다며. 지혜야, 난 너랑 지은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혜 너랑 관련된 일이니까 알고 싶어. 아가씨? 저번에 지수랑 싸울 때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고, 너랑 지은이가 특별한 관계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만 맨날 모르잖아. 알려줘. 아가씨.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응. 저한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전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죄인?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가씨는 부담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천민과 귀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더러운 여자가 백장님의 아이를 가졌어. 그 아이 보셨어요? 지엄이를 꼭 빼닮아서 사람 홀리게 생겼는데 머리카락은 글쎄 불결한 은색이래요. 백장님 아니었어도 그 아이 정도 미모면. 15이 되면 이웃나라 귀족의 시종으로 보내버린다죠? 천한 여자아이치고는 출세한 거지. 그 귀족 양반 고약하기로 유명하다지. 아마 외모만 보고 데려가는 게 틀림없어. 에디슨,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누가 뭐래도 귀족이야. 절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실력을 쌓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명심해. 애비의 명성이 먹칠을 하는 달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어릴 때는 제 외모가 너무 싫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은 다들 불결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7살이 되던 해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글쎄, 왕궁 메이드가 하루아침에 출세했다니까요. 국왕의 아이를 가졌으니. 새하얀 털에 붉은 눈이라고 하는군요. 그 귀하고 귀한. 그럼 혹시 그 능력에 눈을 뜨실지도. 그런데 그 메이드가 에리스 백작가의 아이를 시종으로 쓰고 있다지 뭐예요? 그 아이라면 설마 어머니가 천민이라는? 그렇다네요. 뭐 메이드 신분에 걸맞는 선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천한 것들은 천한 것들끼리 뭉치잖아요. 그 아이 본 적 있어요. 아주 망측한 은색 머리카락이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왕궁에 돌아다니고 있다니 소름 끼쳐요. 저는 그분이 태어난 날부터 계속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지은이랑 함께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왕자님보다 레이디의 말상대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말이야? 왕자님은 아주 어릴 적부터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와 같이 있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은이랑 네 신분차 때문에? 하지만 저는 왕자님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많이 봐오고 겪어왔던 저는 순수한 왕자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18살이 되자 왕자님은 절 기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자님은 저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깔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여자를 사랑할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지혜야.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안 돼! 그런 불결한 색을 가진 자와 결혼이라니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아버지 부탁이에요. 전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한번 만나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한테는 내가 점찍어 놓은 남자가 있어. 그 남자를 만나도록 해라. 캐롯과 장난 말인가요? 싫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얌전하게 내 말을 들어. 불결한 에리스가이 남자랑 결혼했다간 불결한 세계 자손들에게도 퍼질 게야. 아버지! 캐롯과와 혼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널 집 밖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 두번 다시 그 불결한 남자를 만나지 말거라! 하는 수 없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기사님, 전 원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할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겠어요. 굳이 절... 변하지 마세요. 왜 나 때문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제가 그녀 곁에 없었더라면 그녀는 다른 사람 옆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행복했을지도 모르는데. 지혜야.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지혜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네 책임은 아니잖아. 네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사람 목까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걸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널 웃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테니까 슬퍼하지 마. 아가씨, 당신은 정말 당신이군요. 오랜만이에요, 기사님. 이런, 여전히 따분한 분이군요. 게임이 재미없으셨나요? 제가 보기엔 꽤나 즐기고 계신 것 같던데.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부탁이라뇨. 참가하고 계신 게임에 대한 소감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우리의 히로인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당신을 많이 변하게 했더군요. 스스로도 행복에 대한 풋풋한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이 찡해지네요. 뭐 말하기 힘드시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전 다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보지 못하는 모습까지도요. 눈빛이 무서운데요? 그럼 그 부탁이라는 것에 대해 좀 들어볼까요? 제 소망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 세상에 남고 싶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좋던가요?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는요? 구원해주지 않는 건가요? 이제 당신의 아가씨와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한 건가요? 그런 것까지 당신에게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천국에, 아니, 지옥에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옛 여자가 불쌍하군요. 모처럼 구원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 세계의 아가씨와 머물게 되면 해피엔딩이 되는 건가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신은 아가씨에게 푹 빠져버리셨군요. 가슴이 찡해지는데요. 이거 이뤄줘야 하는 건가요? 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게임의 승리자는 당신이겠군요. 모처럼 처음 사랑했던 여자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 곤란한데요? 이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습니다. 대가? 당신의 기억 말인가요?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부탁 못 들어주겠는데요. 뭐, 게임이 끝나기까지 아직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분발해 주세요. 그동안만이라도 당신의 아가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가는 뭐죠? 내가 원하는 대가라. 당신의 기억보다 더 값진 기억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기억이 아니니까 당신이 줄 수 없네요. 뭐, 전달 사항은 모두 전했으니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게임의 주최자니까요. 며칠 남진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아가씨와 행복해지세요.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당신의 아가씨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글쎄요, 어떻게 해줄까? 그건 일단 절망에 빠진 당신의 아가씨가 날 찾아오고 나서 결정할 문제죠. 기다리다가 목 빠질 것 같아요, 히로인. 어서 절망에 빠진 얼굴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주지 않는가요?